오치쿠에와 맞닿은 일본 시레토쿠 앞바다. 이것은 유빙을 볼 수 있는 지구상 최남단 지역입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아무르강 하류에서 얼기 시작한 유빙이 이곳으로 떠내려옵니다. 유빙은 새들에겐 또 하나의 육지가 됩니다. 흰꼬리 수리와 참수리는 이곳 유빙 위에서 겨울을 납니다. 유빙이 황토빛을 띠는 것은 강의 토사와 플랑크톤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빙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클리오네. 껍질이 없는 고동의 일종입니다. 비테파리는 섬모를 통해 무지개색을 냅니다. 물범은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태어난 지 보름. 아기 물범은 생후 며칠이 지나면 잠수할 수 있지만 아직 깊이 들어가진 못합니다. 새끼는 한 달 동안 어미 곁에 붙어 다니며 젖을 먹습니다. 유빙은 새끼를 키우는 어미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합니다. 유빙 아래는 강에서 유입된 유기물 때문에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먹이 사슬의 토대가 됩니다. 아무르강이 만든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입니다. 몽골에서 발원해 시베리아를 동서로 횡단해 흐르는 아무르강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지나 오츠쿠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아무르강이 오츠쿠해와 만나는 러시아 동쪽 바다는 10월부터 3월까지 얼어붙습니다. 강물이 유입돼 바다의 염도가 낮아지고 시베리아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아무르강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니브크족.
좋아. 좋아. 얼음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약 1m 두께의 얼음을 깨면 그물당 100kg 이상 물고기가 잡힙니다. 수렵과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얼음바다 속 물고기는 중요한 겨울 식량입니다. 겨울 아무르강이 바다와 만나 만들어진 풍요입니다. 아무르강 하구에서 사할린 앞바다까지 약 27km. 얼어붙은 바다는 길이 됩니다. 순록을 키우는 보바는 러시아 본토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후 사할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닷길 곳곳엔 뾰족하게 튀어나온 얼음 조각들이 있습니다.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 솟아오른 것입니다. 옛부터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 대륙에서 섬으로 진출했습니다. 얼어 있어도 바다 날씨는 수시로 변합니다. 스노우모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음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대부분 두 명 이상이 함께 합니다. 혼자인 보바. 이젠 자연 앞에 몸을 낮추고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온 길. 이 얼음길이 있어 사할린의 원주민들은 겨울에도 대륙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раньше был на Амуре рынок, вот съезжались Сахалина и материковские оленеводы, и там они встречались. Там вот все закупали товары, закупали, менялись пушнину на продукты, там, так, на оружие, на боеприпасы, чтобы охотиться дальше. 사할린 북부는 낙엽성과 자작나무가 숲을 이룹니다. 이끼가 풍부한 이곳은 술록의 땅입니다. 오록 쪽은 이곳에서
술록과 함께 생활합니다. 오록족은 술록을 길들이기 위해 연어를 이용합니다. 바다에서 자란 연어는 소금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연어는 술록에게 부족한 염분을 보충해줍니다. 산과 바닷가를 오감해 사는 오록족이 터득한 지혜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는 오록족은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천막에서 생활합니다. 유목민들의 삶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 땅을 헤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에 따라 동물과 물고기를 사냥하고 술록을 쫓아 이동하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썰매는 이들의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자작나무로 만든 썰매는 뒤틀림이 없이 견고해 수명이 오래갑니다. 봄이 되면 그들은 술록을 따라 바닷가로 이동합니다. в апреле они рождаются. Оленя она туда на родину. Где они раньше родились? Вот она родилась там. И она должна родить своего ребенка тоже там, внизу, на море, на морях. А на морях уже сейчас, наверное, уже земля уже растаяла. 오츠크해의 유빙은 봄까지 계속됩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아무르강은 4월이 되면 녹기 시작합니다. 속이 느려 게으른 강이라 불리는 아무르강이지만 이때는 새로운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아무르강은 매년 2,500만 톤의 토사를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이 토사엔 숲과 강이 만든 유기물이 담겨 있습니다. 뉴브크족이 올해 처음으로 배를 띄웁니다. 지난 겨울 강이 얼어붙은 지 5달 만입니다. 유빙 사이를 헤쳐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생계수단인 구기잡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100여 명이 넘는 어부들이 유빙 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목숨을 잃습니다. 올해의 첫 수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고기잡이와 함께 아무르강에 사는 원주민 니브크족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니브크족은 강의 정령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나무로 만든 배에 액을 띄워보내며 올 한해 고기잡이가 잘 되고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유빙으로 가득 찼던 바다. 계절은 바다를 푸른색으로 털바꿈시켰습니다. 오츠크해는 북반구에서 해양 생태계가 가장 풍요로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해양 포유류들의 안식처입니다. 바다사자는 주로 집단으로 움직이며 암벽지대가 잘 발달된 바닷가 근처에서 생활합니다. 사자는 겁이 많지만 울음소리는 육지의 사자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바위와 암초 위에서 몸을 말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간. 이곳에선 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바다사자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츠크해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별 수온의 차이가 크고 지형에 따라 수심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강에서 내려온 유기물이 바다 생태계의 하위 구조를 건강하게 다져 이곳 바다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사자의 사냥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등 지느러미에 가시를 세운 물고기를 몇 번의 실패 끝에 잡습니다. 절벽 위에 알을 낳고 집단 번식하는 바다오리. 한 배에 하나의 알을 낳아 한 달 동안 품습니다. 알은 쉽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원추형에 가깝습니다. 새들이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은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선 먼 길을 돌아 새끼를 낳기 위해 강으로 가는 또 다른 어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 이동 중인 연어떼입니다. 그러나 귀향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전박이 물범 때문입니다. 매일 체중의 14%에 해당하는 먹이를 섭취해야 하는 물범. 연어는 이식이 좋은 먹잇감입니다. 파도가 높고 안개가 심한 오츠크해. 그렇지만 이곳의 바다는 풍성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 지대. 7월 이곳에 연어떼가 도착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겁사연어 수컷의 몸은 주둥이가 구부러지고 등의 연골이 부풀어 올라 겁사등처럼 휩니다. 오륙족도 술럭의 고향 바닷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여름엔 술럭에게 소금을 주지 않습니다. 바닷가 풀엔 소금기가 있어 쉽게 염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숲에 비해 모기가 적어 쾌적합니다. 술럭은 이곳에서 여름을 나며 새끼를 기릅니다. 유목민들은 각자의 일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모두 스스로 만듭니다. 이것이 유목생활을 지탱해주는 규칙입니다. 이들의 바닷가 생활은 주로 해양 포유동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사냥은 마리수를 제한해 원주민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범은 겁이 많아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물범은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쉴 때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물범과 같이 생활해온 오륙족은 이런 물범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봄과 여름이 짧습니다. 여름 바다에서 잡은 연어를 말려서 저장합니다. 겨울을 대비한 식량입니다. 지난 봄 술럭은 이곳에서 새끼를 얻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뿔이 돋고 단단해졌습니다.
술록이 다시 숲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숲속의 이끼와 풀 때문입니다. 술록을 따라 유목민들도 이동을 준비합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술록은 운송수단이 됩니다. 술록 한 마리에 최대 10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보록 쪽의 여름 정착지는 덤불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지는 술록의 이동을 가로막습니다. 장거리 이동의 무거운 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술록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동은 유목민의 숙명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생태계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7월, 연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에 다다른 연어는 푸른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지방을 축적해야 합니다. 곰이 연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통 한두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봄에 사냥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알은 맛있으면서도 지방이 많아 동면에 대비한 영양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갈매기들은 곰이 떨어뜨린 알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모여듭니다. 2만 킬로미터, 연해의 대장정이 잠시 멈춰진 곳에서 또 다른 생명들의 겨울 준비가 시작됩니다. 연어가 올라오는 두 달 동안 곰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연어의 양은 5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새끼곰들은 어미를 따라다니며 연어를 사냥하고 자연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들은 연어들의 산란기가 끝나면 월동 준비를 끝내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는 화산지대입니다. 곳곳에 위치한 호수는 화산 폭발로 생긴 거대한 구멍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입니다. 반도의 남부에 위치한 쿠릴 호수, 수심 300m, 면적 8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연어 산란장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약 800만 마리의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야생이 야생을 부르는 현장. 이곳이 세계 최대의 연어 산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화산에 만년설이 녹아 생긴 지류 때문입니다. 호수로 흘러드는 방수는 물살이 세고 약하 연어가 산란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바다에서 강을 찾아 거슬러온 연안은 쿠릴 호수를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고 그곳에 야생의 곰을 불러들였습니다. 화산지대에 피어난 또 하나의 야생입니다. 대지는 평평했고 용의 꿈틀거림으로 강이 생겨났다. 그리고 지금 이 강엔 검은 용이 살고 있다. 이것이 아무르강에 사는 원주민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르강 유역에선 검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연어에 의존합니다. 나나이족에게 연어는 한 해 동안 강에서 얻는 수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르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강. 끝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강입니다. 나나이족은 강이 준 혜택을 감사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жизнь нанайцев она большую роль играла эта рыба. А если высохнет, если будет не будет амура, не будет ни рыбы, ни экопищи. Для нанайцев это рыба это первая экопища. 아무르강은 검은 강으로 불립니다. 철분 성분이 많아 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 발원지는 몽골 북동쪽 헨티 산맥입니다. 강물은 타이가 숲에서 시작해 초원으로 흘러갑니다. 이곳은 징기스칸이 나고 자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곳입니다. 아무르강은 몽골, 러시아, 중국을 가르는 세계 최대의 국경강입니다. 아무르강의 발원지는 국경 지역이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쉼없이 흘러온 이 강은 몽골, 중국, 러시아 등 대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다에서 강의 하구를 거쳐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 산란에 좋은 장소는 수심이 얕고 바닥에 잔돌과 모래가 깔려 있는 곳입니다. 연어는 얕은 물을 통과할 때 돌에 비늘이 벗겨져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연어는 산란을 위한 몸짓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어의 험난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역경을 통과해야만 연어는 고향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암컷이 털을 고르면 수컷이 다가와 정렬하게 몸을 떱니다. 마침내 암컷이 산란을 하자 수컷이 동시에 하얀 정액을 뿌립니다. 혼신을 다해 달려온 여정의 끝.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그러나 산란을 마친 연어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산란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연어는 산란 후 자신이 태어난 그 강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연어의 생은 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한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물에 바다에서 여러 해를 나면서 축적한 질소와 인 같은 영양소를 풀어넣습니다. 이런 유기물은 강기슭에 있는 숲을 키우고 그 숲은 무성하게 자라 다시 강의 생명들을 살찌웁니다.
유목민은 그런 대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땅으로 이동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먹이와 쉴 곳을 찾아 떠난 순록의 길. 유목민은 그 길 위에서 숲과 강과 바다가 주는 조화를 누립니다. 바다가 얼어붙은 날. 그래도 어부는 고기잡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께 1m의 얼음 밑에 생명이 있습니다. 강의 약물을 먹고 바다에서 자란 생명입니다. 얼음 바다에도 나눔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자연의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생을 만들고 숲을 키우고 바다로 흘러 생명을 살찌웁니다. 검은 강이 만든 바다 오축구해. 강의 길은 바다로 이어져 생명들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